안녕하세요. 관절 건강의 넘풀쌤입니다. 강건한 관절로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과일과 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 세 번째 관절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료는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 자료는 미국의 얼트리디스 파운데이션, 미국의 관절 재단에 올려진 이 관절 재단 사이트에 올려진 자료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관절염에 좋은 최고의 식사는 궁극적으로 지중해직 식사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직 식사에 좋은 그런 식재료를 쭉 시리즈로 제가 6편을 만들어서 지금 방영을 해드리는데 그 세 번째입니다. 이 지중해직 식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중해식 식사와 한식과 즉 지중해식 식사와 한식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유튜브 방송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카드로 올려져 있죠. 이 방송에 보이시죠? 클릭해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중해식 식사는 요즘에 가히 그 최고의 건강 식사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식이 뒤지냐? 아닙니다. 거의 유사할 정도의 그런 식이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만 연구가 좀 미진하다. 그것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한식도 세계적으로 알려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능성, 건강기능성 식사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도 참고로 하시고 오늘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 3탄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과일과 채소는 얼마만큼 먹어야 되나? 봤더니요. 매일 여기 보면은 9회 이상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목표로 잡고, 매일 9회 이상 먹는다 하는 목표로 잡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일반 채소와 과일은 1회에 1컵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파리가 넓은 로우 리파이 그린, 지금 이파리가 넓은 채소 같은 거, 생엽상 채소 같은 경우는 2컵 정도, 그래서 3컵이죠. 삼시 세끼 하면 9컵인데, 이 9컵 정도를 목표로 해서, 마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9컵을 어떻게 먹냐? 한 컵이 양이 어떻게 되냐? 적은 컵이냐? 큰 컵이냐? 이렇게 뭐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채소를 많이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농무성에서는 건강한 식단, 건강한 그 식단으로 해가지고 거의 절반을 그 이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야채를 그래도 많이 먹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거의 이 야채를 많이 먹었지만 요즘에는 조금 적게 먹는 편이죠. 육고기를 좀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반찬하면 김치잖아요. 김치는 채소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나물도 많이 먹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그러나 요즘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드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러면은 1컵
뭐 한 컵, 컵 단위로 했냐, 그람으로 안 하고, 미국 애들 같은 경우 우리처럼 쌈 싸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아서 많이 먹어요, 주스로. 그래서 한 컵을 갈아서 먹었을 때 이런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컵, 두 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컵이면은 상당히 야채를 많이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야채만 먹는 건 아니니까요. 과일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크게 부담가는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홉 잔 정도 주스로 갈아서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끊이 때마다 뭐 이렇게 그 이 김치도 많이 먹고 하니까요. 뭐 따로 관절염이나 또는 염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그 녹즙 같은 경우 한 잔 드시고 끊이 때마다, 그 다음에 과일도 또 따로 많이 드시면은 그 이런 정도의 양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할까요? 뭐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간단합니다. 이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항산화제를 바로 이해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화. 산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시골집에 가면은 대문이 철로 돼 있잖아요. 근데 비 맞고 그 대문이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면은 녹슬죠. 그 녹수는 것이 산화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녹수는 것은 어때요? 노화된다는 거예요. 산화된다는 거는. 근데 이 산화를 막는 거, 그런 물질을 엔티옥시던트라고 그래요. 항산화제라고 그런 거죠. 이 항산화제는 노화를 막고 반대로 어떻겠어요? 세포도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물질들이 이 과일과 채소에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과 채소는 밑에 바로 설명이 나오네요. 또 부가해서 이런 그 엔티옥시던트가 이제 주로 그 식물 화학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은 세포를 파괴하는 유리기, 프리레디칼을 유리기라고 합니다. 유리기들이 이 프리레디칼들이 많으면 노화가 빨리 촉진돼요. 그래서 유리기를 중성화하는데, 요거를 중성화시키면은 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어 우리 몸이 자연 방어 체계를 잘 작동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예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강한 체력을, 건강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일과 채소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연구들을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체리에 많이 함유된 안토시아닌,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안토시아닌이나 또는 그 이렇게 쭉 보시면 딸기, 스트로베리 딸기죠. 레스베리 나무 딸기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레스베리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굳이 번역을 하면 나무 딸기. 게만 블루베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고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베리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어때요? 레드 앤 퍼플이죠. 적색 아니면 자주색 과일입니다. 이런 그 적자색의 과일들, 그 다음에 체리에 많이 있는 그런 안토시아닌이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이펙트를 낸다는 거지. 항염증 효과를 내더라 이겁니다. 관절염은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에 있는 염증이니까 항염증에 좋다니까 이건 당연히 좋은 거겠죠. 적자색의 그런 과일들. 우리 같으면은 이런 그 우리 토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방금 떠오르는 게 앵두도 적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두. 참 시기는 아니지만, 자두는 그 자줏빛을 내고. 뭐 포도도 요즘에 그런 거죠. 포도. 청포도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시트러스 프루트. 뭐죠? 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오렌지, 그레이프프루트, 뭐죠? 자몽이죠. 그리고 라임. 라임도 여러분들 모르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쳐보시면 뭐랄까요? 오렌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라임도 이 감귤류에 해당하는 종류죠. 이거는 이 종류는 감귤류는 비타민 C가 풍부하잖아요. 그죠? 연구에서는 보면은 쭉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런 비타민 C를 이 같은 그런 그 비타민의 올바른 양, 좋은 양이죠. 적정한 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정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그 염증성 관절염, 그러니까 염증성 관절염, 그러니까 inflammatory arthritis, 그러니까 염증이 많은 관절염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염증이 많은 관절염과 그 healthy joint,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관귤류도 염증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다. 단, 여러분들 저 같이 이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관귤류는 어때요? 여러분들 쉬죠? 쉬다는 것은 산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산화 이야기했죠? 그와 비슷하게 산도가 높은 것은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산화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귤류가 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타민 C도 있고 항산화제도 있고 해서 이런 항염증에 좋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모든 과일과 채소 우리가 먹는 것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관절염에 관한 관귤류는 장점이 좀더 많다 이겁니다. 단점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K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아시죠? 브로콜리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금치, 스피나치죠. 레투스, 상추 여기서 상추는 아마 양상추 우리는 양상추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는 미국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 상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케일. 케일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특히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갈아서 드시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뭐 거의 뭐 보편화가 돼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야채류 종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캐비지. 캐비지 하면은 이제 양배추를 주로 이야기하죠. 이런 종류에는 그 비타민 K가 많은 그런 채소들인데 이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들이 아주 혈액에서 아주 그 염증성 (inflammatory marker) 염증 지표를 극적으로 줄여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채소, 아까 과일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채소들은 그 몸속에 염증을 없애는 데는 최고겠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제가 이렇게 그 논문들을 많이 보면은요, 노화라는 게 사실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들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막는 게 노화를 막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와 같이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건강 장수 식품에 대해서는 따로 이 다음에 한번
쭉 시리즈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채소에는 어떤 재료들이 좋냐? 뭐,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일 같은 경우나, 채소도 색깔 있는 게 좋다. 또, 브릴리언트 컬러, 뭐예요. 밝은 색깔이 있는 게 좋다. 뭐, 어두운 것도 있지만, 그런 거죠. 좋은 예로 뭐가 있나. 여기서 들어놓은 것을 봤더니, 블루베리, 그 다음에 체리, 그 다음에 스피나치, 시금치, 케일,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걸 드러났거든요. 뭐, 미국이니까, 뭐, 이렇게, 드러났는데, 우리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경우는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과일을 보시면, 뭐, 자두도 괜찮고, 조금 있으면 앵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름 근처에 가면은. 그 다음에 포도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 색깔 있는 거. 적색과 자색의 색깔을 내는 거, 안토시아닌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좋죠. 나물도 우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나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만큼 나물을 많이 먹는 민족으로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나물 소비 민족이죠. 보시면 봄에는 어때요? 제철 나물로 냉이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온나물. 온나무의 새순을 먹는 거. 그 주의를 해야죠. 오돌르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먹어요. 데쳐서 먹죠. 잘해서. 아주 우리나라는 이 나무를 이렇게 해서 먹는 데 있어 천재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민족입니다. 국가예요. 여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봄에는 곰치도 있네요. 곰치.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미나리, 여름 근처에 가면 미나리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뭐 상추. 요즘에는 뭐 상추, 미나리, 상추는 뭐 온계절 다 나오죠. 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가지고. 가을로 접어들면 취나물이 많잖아요. 취나물. 이와 같이 온계절이 우리가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그 제철 나물도 나오고, 또 콩나물과 숙주나물처럼 길러서 먹어요. 나물을 또.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식에서 이용하는 식재료만 충분히 먹어도 이 몸에 염증을 없앤 데는 탁월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이런 나물들을 많이 안 먹죠. 오히려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양식을 육고기 중에서도 붉은색의 고기 레드미트를 많이 추천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도 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확한 통계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전의 세대에서는 없던 병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 3탄.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건한 관절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절 사랑의 넘풀쌤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